자, 31번 하겠습니다. So why does the modern American accent sound similar to a British accent? 자, 첫 번째 문장이 질문 나왔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제문 되겠죠. 자, 볼게요. 자, 현대 미국의 영어죠. 미국 영어죠. 미국 영어의 액센트입니다. 자, 현대 미국 영어의 액센트가 doesn't죠? 왜 sound similar to a British accent? 영국 영어 액센트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발음이 되지 않죠? 이런 뜻이죠. 자, 이 사운드 뒤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옵니다. 자, 시작! 사운드 뒤에는 형용사 온다. 다시! 사운드 뒤에는 형용사 온다. 뭐뭐하게 들리다. 시작! 뭐뭐하게 들리다가 뭐죠? 사운드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부사를 쓰시게 되면, 이것은 곤란쟁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after all, 결국입니다. 그렇죠? After all, 결국입니다. 자, 결국, didn't the British colonize the US? 자,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하지 않았던가요? 네, 당연히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했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어되게 동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대시 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영국의 시민들과 그 다음에 식민지 개척자들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시민들과 식민지 개척자들 어디? 미국에 정착했던 식민지 개척자들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입니다. 자, 영국 사람들과 미국에 정착했던 식민지 개척자,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sound the same, 똑같은 발음을 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언제요? Back in the 18th century.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이 두 부류가 같은 발음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all sounded more alike modern Americans than modern Brits. 이 Brits 하면 British man이 되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8세기 그 당시 돌아가면은 자, 그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에 정착했던 식민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 모두 다 자, 분명히 발음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Sound like 뭐뭐처럼 들렸을 것이다. 좀 더 어디? 현대 미국 영어에 가까운 발음을 했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뭐보다? 영국 영어보다 말이죠. 네, 현대 영국 영어보다 현대 미국 영어에 더 흡사하게 발음을 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 믿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The accent that we identify as British today was developed around the time of American Revolution by people of low birth rank who had become wealthy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 너 액센트 되겠죠? 어떤 액센트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또는 identify, 식별하는 뭐로서 오늘날 영국 영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액센트죠. 영국 영어 좀 딱딱하죠, 그죠? Doctor, 이렇게 doctor. 영어식 발음, 미국식은 이제 doctor,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발음이 좀 우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보여, 그죠? 네, 자. 요 대뒤쪽에 주어 있죠. 베이비 주어, 베이비 동사 있는데 identify, 뭐뭐를 식별하다는데 목적 없네요. 목적 없으니까 무슨 문장이냐면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왼쪽에 선행사가 있죠. 명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국 영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쵸? 네, identify, 식별하고 있는 그 액센트는 자, was developed, 예. 자, 어떻게 발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영국 영어의 액센트가 이때 생겼다는 거죠. 언제요? Around the time of American Revolution. 미국 독립 혁명이죠. 미국 독립 혁명 시기입니다. 그때 언제니까? 1775년에서 83년도니까 18세기죠. 18세기 무렵에, 그렇죠? 오늘날 영국 영어의 액센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생겼냐면 by people of low birth rank니까 하층 계급입니다. low birth니까 하층, 상류층이 아니고 하층 계급의 자, 사람들이죠. 하층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하층 계급 어떤 사람입니까? who had become wealthy. 네, 부자가 된, 그렇죠? 부자가 된 하층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부자됐다는 거죠?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16세기 말부터 18세기 한창이죠. 이때까지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그치? 이때, 요 기간에 돈 많이 번 하층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영국 액센트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commoners, these people developed new ways of speaking to set themselves apart and demonstrate a new elevated social status.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콤마 나와 있죠? 자, 여기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가 되겠죠? 동사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to 동사 여기 있네요. to 동사, 그쵸? 그럼 시작. to 동사, 콤마 SV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시작.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뜻이에요. 시작. A와 B를 구별하다. 그러면 distinguish A from B죠? A와 B를 구별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신들과 이 자신들 누구겠어요? 그 하층 계급들이죠. 계급들인데 돈을 많이 번 신흥 그쵸? 신흥 부자들이 신흥 부자들. 자, 오케이. 그래서 자신들과 일반 평민들이죠. commoner 평민이죠. 자, 자신들과 다른 기타 일반 평민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바로 신흥 계급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네, 하층 계급인데 돈 많이 번 사람들, 산업혁명 동안에. 자,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새로운 방식의 말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자, 왜요? 그 목적이 뭘까요? To set themselves apart. 자,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거죠. 네, 구별짓기 위해서. Set apart,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demonstrate, 또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뭘 보여줘요? 그들의 새롭고 올라간, 그쵸? 올라간, elevated, 올라간 뜻이죠? 올라간, 올라간, 높아진, 올라간 또 높아진 뜻이죠? 자, 그들의 새롭고 높아진 사회, 어떻게 보면 지위죠?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to set, 그 다음에 to demonstrate죠. 자신의 새로운 높아진 사회적 계층, 즉 사회 지위죠.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인들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자다. 자기는 부자고 우아하다.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액센트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이 독특한 액센트입니다. 자, this plus 무슨 구조죠? this plus n 구조죠. 이 독특한 액센트. 자, 영국 영어를 말하겠죠? 자, 그럼 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 자, 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 알아두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19세기에 바로 이 독특한 액센트가 바로 표준화되었습니다. Standards 하면요. 자, 표준화하다는데 이 액센트가 표준화된 거기 때문에 무슨 태? 수동태죠. 그래서 was standardized. 이렇게 수동태가 되었습니다. 표준화되었습니다. 뭐로 표준화됐습니까? Received pronunciation. 다시 말해서 영국 표준 발음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and was taught. 자, was standardized, was taught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발음이 또 가르쳐졌다는 거죠? 널리. 누구에서 가르쳐졌냐면 이 발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죠. 선생님들. 발음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에 의해서 널리 가르쳐졌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르쳐졌습니까? To people.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Who wanted to learn 배우고 싶어하는 뭐? 좀 fashionable, 아주 우아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쵸? 예, 이 발음 교정하는 교사들이, 그쵸? 널리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쳐진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자, 잠시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빠이!